잘 나가면 목에 힘을 주고 비천해지면 고개와 어깨가 처지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당당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어떤 처지에도 사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왜곡된 것도 드뭅니다. 잘못 가르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정성과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종교 행위에 몰두하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착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 부귀영화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바로 미신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든 안 걸어놓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까지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총체적인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만물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동화작가 트레버 로메인이 쓴 넓은 하늘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네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전에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비밀을 찾아오거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하나의 힌트는 드 넓은 하늘 아래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인생의 비밀을 찾아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인생의 비밀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밀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가야, 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단다. 이어서 인생의 비밀을 찾아 헤맨 내 여정이 바로 인생의 비밀 자체란다.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할아버지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줄 재산이란다. 대단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온 천하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수록 복이 증폭되고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수업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어? 예. 아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슬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은 풍요와 쾌락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공이 실패인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 깊이와 넓이를 건너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돈과 권력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재능,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그 안에서 살아남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곳, 곧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한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신나게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면은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행에서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추억이 됩니다. 여행에서의 풍요는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난한 때에도 굶을 때에도 당당할 수 있고 또한 잘 나갈 때에도 겸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후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한다는 것이 아님, 영생하도록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00년도 못 되는 시절, 권태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억년을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나 죽음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풍요하면은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비천하면은 주눅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 그의 삶이 요동치듯 합니다. 바람에 나는 교화 같게 됩니다. 억울하면은 이를 갈고 형통하면은 으스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과 오늘의 이 궁핍이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아름다운 신나는 추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강과 자유를 누렸던 다윗.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분노와 시리에 찬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양털 깎는 시기에 나발로부터 양식을 얻으려다가 그런데 수치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발을 치러 나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이 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무리를 발견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못난 남편 한번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가 눈여겨보셔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여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대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향한 그 비전, 그 꿈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시시한 일로 살육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곧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네.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뇌성마비 갑자기 찾아온,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언어 능력까지도 상실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입꼬랑지를 살짝 울려서 웃는 일과 그 다음에 눈을 깜빡이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4년 후에 그 마을에 마이오 목사가 찾아오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일본입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된 다음에 미즈노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넘겨주는 그 책장,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장작처럼 된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찬양시를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눈을 깜빡이는 것, 웃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 어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아들의 존재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일본어 50음도를 적어 놓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 놓고 짚어갑니다. 그러면 미즈노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은 눈을 깜빡합니다. 그런 글씨 한자 한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를 써갑니다. 10년 만에, 무려 10년 만에 시집 한 권을 내게 됩니다. 제목은 감사는 밥이다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저기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읽고서는 너무 감동받았다고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그 읽을 때마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미즈노의 눈 깜빡임이 생각나고 자기는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기를 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미즈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딱 하나의 소원은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자기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편지로 써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일까요? 왜 나는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미래로 다윗의 눈길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시 다윗은 소망 없는 떠돌이입니다. 음식이나 구걸하면서 사는 광야,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비록 당신은 이러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자기 남편이 누리고 있는 그 부, 남편이 살아야 그 부를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비가일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권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 다윗이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지금 화가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복수하게 되면은 훗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그 일이 없기 위해서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다윗은 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말에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대화가 아닙니다. 세상 잡사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히 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네. 두 사람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는 누가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네. 목장으로 모입니다. 가정교회 앞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년 동안 정말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 길 오시는 분들, 그나마 설교를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4시간입니까? 40시간의 생명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라든가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운데 두면은 사람들은 모사꾼이 되고 돈을 가운데 두면은 어리석은 욕심쟁이가 되고 미신을 가운데 두면은 종교에 휘둘리는 바보들이 되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 가운데 두면은 누구나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가 됩니다. 내 중심에, 우리 대화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를,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싹이 난다. 이 말처럼 기쁜 것도 드뭅니다. 걱정거리 자녀가 철이 들어서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폭삭망하여 절망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 실패를 통해 큰 교훈을 배우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많으면 목에 힘을 주고 적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함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오만 가지 이유를 나열하거나 죽지 못해 행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말귀가 열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맡긴 영혼들을 돌봅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메워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갑니다. 싹이 난 것입니다. 저 파릇파릇한 새싹이 어떻게 자랄까? 네.
어떤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까?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울까?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그러한 생명의 싹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싹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큰 열매로 이루어내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닮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가 능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암울한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꽃피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능력과 은혜가 사방을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